상가문이 다시 열리고 시장은 북적였다. 광주로 유입되는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물자 부족 현상은 점차 심각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했다. 식품점과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는 음료수, 빵, 드링크를 무상으로 내놨고 주부들은 동네별로 쌀을 모아 김밥을 만들었다. 치안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당시 광주 시내 45군데 금융기관 중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고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모든 주요 병원은 중상 환자로 넘쳤다. 의료인들이 총동원됐지만은 이미 감당해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일손과 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했고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들에게 피가 부족했다. 이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퍼지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병원을 찾아와 피를 내놓았다. 80년 5월은 비극의 한가운데서 광주 사람들이 서로 나눈 시민 공동체의 뿌듯한 체험이었다. 외로운 도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이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도 자치 기간 동안 집회를 통해서 결속을 다져나갔다. 이 운동은 희생을 억제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치안 유지와 질서 회복을 위하여 대학별, 고고별 애절하게 낭독된 이날의 성명서 원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때 광주 시민들이 사태의 수습과 질서 회복을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광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참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조국의 민주화는 달성될 것이다.